입니다 보통. 시급 9,600만 원. 150 200이면 아이씨 나한테 뭐 200 준다고 난 진짜로 만약에 200만 원 올랐어. 근데 다시 갔다 오면 어떻게 가? 아까 200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군대를 어떻게 다시 가? 편해졌다 오면 좀더 빡세게 받는 게 아니야. 군대는 군대야 무조건. 1억? 세금 떼고 하면 좀 덜 받겠네. 1억? 그냥? 1억? 1억 준다고 하면 갈 것 같은데 나는. 아, 갈 것 같은데가 아니고 확실히 얘기해야지. 가. 가, 갈게. 네? 이등병 생활만 1년이야. 와... 이등병? 아니 뭐 그대로 어렵고 하는 거 1억 주지.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. 내가 지금 뭐 아무리 열심히 1년 6개월 일해도 1억 구할 거 아니야. 형제 1년 구할 수도 있지. 갈게. 가? 난 갈게. 근데 네 맞선님이 조국 출신. 조국? 뭐 밖에서나 조국이지. 알아서 똑같은 군인 안에 폭력 전부가 17번 그 정도면 군대 못하지 않아? 근데 그 진역 커트라인 있잖아.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좋게 군대로 갔어. 아씨 화나면 때리고 술 마시면 때리고 그냥 지나가다 기분 나쁜 때리고 너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때리고 이렇게 해서 17번 근데 중순 폭력으로 17번 거의 1년 넘게 같이. 근데 일단 군대에 있으면 술도 못 먹고 뭐 생각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조금 착해지지 않았을까? 사회 있을 때보다는 이제 착해진 상황이라 근데 가끔 하면 뭐 안 보이는 거야. 이거 날 때릴 수도 있다. 갑자기 보니까 다들 좀 가끔 안 보이잖아. 이런데 계속 어떻게 막 막고 이런 거지. 2억이면 무조건 거지. 거기 전에 맺힌 쫄려기 이런 거 같네. 아 맺힌 쫄려기 이런 거. 어 맞을 거 대비해서. 어, 그러면 그냥 받아주고 선임이 때려도. 어. 근데 니만 군인이 들어오는 게도 좀 주신. 그 부대 왜 그래? 걔 뭐 그런 부대야. 그러니까 2억을 주는 거지. 아 뭐 그냥 2억을 어떻게 줘. 근데 그 새끼도 폭력 전과가 중요해. 23번 1년에 한 번씩은 일단 뭔가를 저질렀네 이 새끼. 그치. 아니 얘는 뭐 어차피 나보다 후임이잖아. 내 밑이잖아. 잘못한 거 있으면 혼날 거지. 다 후임입니다. 응. 근데 그 새끼가 혼날 때 눈치합니다. 야 너 저거 제자리에 놨어야지 않나? 안 하니까 형 이 새끼 하극상 하겠다. 형 이 새끼 하극상 하겠다. 형 하지 마봐. 이 새끼 하극상 한다니까. 이 새끼 나한테 치겠는데 방금. 문제라서 선임들한테 보고하고 하면 그거는 화낼 게 없는데 맞선이랑 같은 조직 출신. 아 근데 원래 존나 아삼
Mm-hmm.